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되게 교회의 영성을 찾아보면 목사님의 설교와 성가대 찬양, 그날 기도 순서를 맡은 기도 담당자의 준비된 기도가 얼마나 영성이 있는가를 반감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얼마나 울음차고 영성이 깊었는지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사실 프랑스에 와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했는데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게 해주셔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차집사님 기도가 얼마나 준비된 기도였는지 이제 심령을 울리고 그런 기도 속에 오늘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잘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는 그 사회의 얼굴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파리 장로교회는 파리의 얼굴입니다. 시대의 얼굴이요, 사회의 얼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잘 되어져야 합니다. 먼저 영성이 깊고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 깊이 새겨듣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양식이 될 때 그 교회는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파리에 오면서 세 번째 파리를 오게 되는데 1984년도에 파리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막 안수를 받고 경북지방에서 목회를 할 때였는데 그때 저희 딸 에스터가 태어난 지 한 살이 되었습니다. 북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키부스에서 북부 키부스에서 저희들을 초청해서 제가 울판스쿨에 히브리어 공부를 하기 위해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맨날이 처음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5개월 계약을 하고 울판스쿨에 히브리어를 배우러 갔다가 다 마치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울판을 소개하고 히브리어를 소개하고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예루살렘을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첩의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노트에 막막하니 이제 필기를 하고 거기서들은 예루살렘의 전설과 신화까지 다 준비를 해서 노트가 제법 무거웠습니다. 이 노트와 수첩을 같이 이제 싸고서 얼마나 귀중했던지 제가 파리에 도착해서 그 수첩을 바로 이 짐을 찾는 끝에 통 밑에 그 수첩을 놔두고 저는 그만 제 짐이 나오는 줄 첫 나들이었기 때문에 내부의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이제 짐을 찾으러 편한 사이에 그 수첩을 원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 올 제 공항에 있었습니다. 경북 천사람이 5개월 동안 빼곡하니 예루살렘의 전설과 신화까지 썼다면 목사인 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기록하고 그것까지 다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이 캄캄한 하늘이 샛노랗게 되었습니다. 어떤 물질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면 되지만 기록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이제 가지고 가서 나름대로 출판을 하고 나름대로 동료들에게 도움을 주리라고 다음 주에 2판, 3판이 울판스쿨에 가서 공부하라고 준비된 노트였는데 상실했습니다. 상실의 슬픔, 잃어버린 자의 그 고독함. 제가 눈시울을 적시면서 한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제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인간적으로 되어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오직 주님이 나의 아이들을 예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프랑스에 오면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프랑스 장로교회가 주의 성찰입니다. 주의 성령이 충만한 영적 주유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브랜드가 훌륭한 자동차도 에너지가 떨어지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매우 같은 것들도 에너지가 떨어지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졌고 아무리 훌륭한 경험을 가졌던 내 체험이 최고일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매주일 재단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에너지가 다시금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가까이 하고 목자의 음성을 존중하고 존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까 차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수천 대까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한 것은 파리 장로교회가 병원과 같이 치료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때때로 육신의 상처를 받고 육신이 연약해지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기를 넣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성하고 우리로 하여금 회복되고 건강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생기고 병건자에게 하여 의원이 생기느냐. 주님은 병건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의의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한 것은 파리 장로교회가 헬샵처럼 미용실처럼 자기를 단장하고 그 사람과 속사람이 단장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충만하고 영적인 기름이 충만하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리하여 우리가 영적과 육적으로 거듭나서 다시금 건강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내면은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우리 속사람을 볼 때에 얼마나 우리의 속사람이 허물어져 있는가, 우리의 말씨나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허물어져 있는가, 얼마나 추락되어 있는가를 말씀의 거울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찌 우리 내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를 단장하는 성도, 바로 파리 장로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미장은 이 미용실을 스페인말로 살론 데 베제사, 미인이 되어지는 곳이라는 뜻이죠. 이곳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름답게 거듭난 놀라운 체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까 교회가 잘 되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축복이요 교회의 영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사실 이 현대 속에 풍성한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타종교의 과격성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도 타종교는 기독교를 공격적으로 바라보는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핍박합니다. 여전히 학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풍성한 자유를 누림과 동시에 우리는 학살과 학대를 면제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인도에서 무슬림 박영파가 큰 교회는 공격하지 못하고 큰 교회는 그래도 훌륭한 사회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지 못했지만 조그마한 교회들 이제 개척하는 교회들 불태웠습니다. 마당에 기름을 뿌리고 성전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었더니 다른 성도들은 일찍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휠체어에 예배되었던 한 형제, 다리가 없는 이 불구의 한 형제가 미처 도망하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불길 속에 다 죽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은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식 들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터키에서 한 서구 선교사가 선교를 하고 있을 때에 무슬림 파격파가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칼을 들고 복부를 갈랐습니다. 그리고는 내장을 꺼내어서 죽였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오늘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현장에 생명을 주시고 그러한 현장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종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복음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라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하노니 이제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한번 열면 닫을 자도 그리고 닫으면 열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옳지어다 내가 오늘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한인상무교회는 열린 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활짝열어 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의 성도들이 주님을 찾는 영광들이 이 자리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영이 말할 자가 없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태 동안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한 곳이 로마였습니다. 그는 미결수로서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서 그는 힘을 잃은 주의 힘을 잃고 로마의 신임을 한 번 사용했습니다. 민족을 보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에 가야 되겠다. 그 놀라운 결단과 그 놀라운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로마로 들어간 것입니다. 아마 그에게 약간의 자유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세출을 통해서 감금되어졌는데 산책할 수 있는 자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간수가 개인적으로 그를 감시했지만 그는 그곳에서 이태 동안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아침에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에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했더라. 옛날 성경에는 막을 자가 없었더라. 담대하게 증거되는 복음의 현장으로 사도행전은 끝을 맺습니다. 수많은 세신서들을 보십시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라고 끝을 맺어줍니다. 마치 우리들이 편지를 쓰고 이메일을 보낼 때에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오. 친구야, 자녀들아, 다음에 또 소식 전하마.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마. 우리 보통 성도
그 신세의 일부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마지막 장관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인사말은 사도행전의 독자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사도행전의 끝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는 이 모두 당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피곤하지 않으면 독수리의 날개짐같이 증거할 때에 오늘 이 본문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결론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가 맡았기 때문에 숙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맡았기 때문에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 당내에 완수할 과제입니다. 우리 당내에 완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군대에게 물려줄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현실 교회가 이 숙제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비전이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모든 교회들이 수년 전부터 비전을 사용해 아직도 사용을 합니다. 남미에 오는 대학부 단기 선교팀 이름이 비전팀이라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이제 강사라고 대학부에 이제 저희를 불러서 비전팀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그날 가보니까 다가회 준비를 해놓고서 비전 다가회 떡을 만들어 놓고서 비전 떡 지나갈 수가 없어서 사랑하는 젊은 친구, 비전은 중요합니다. 비전 팀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향한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향한 성신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31편 37편 1절로 3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성실로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성실로 먹거리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제가 대학교 청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청년으로 비전으로 음식을 삼는 것도 좋지만 성실로 식물을 삼으십시오. 그리고는 제 딸을 언급했습니다. 나이가 낙후된 딸이 있는데 융네스트가 있는데 그가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을 하면서 짐바지 하나를 입고 결혼한다. 나는 그에게 비전도 중요하지만 나는 내 딸에게 성실을 가르쳤다. 그리고 대학교 회장이 앞으로 설교를 마치고 나오더니 비전팀 이름을 바꾸신다. 성실팀으로. 그렇죠? 한마디였습니다. 약발을 받아도 간단히 받았구나. 뭐 그렇게 금방 표시 안 해도 되는데 성실입니다. 왜 비전이 소중합니다. 비전 다가에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은 성실하셨습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었지만 요셉 자체는 성실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떡 맡은 관장과 술 맡은 관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의 꿈의 해석대로 떡 맡은 관장은 3일 뒤에 사라지고 그는 목숨을 잃고 술 맡은 관장은 3일 뒤에 다시 옥직하게 됩니다. 옥직을 했을 때에 당연히 요셉을 기억해 주어야 했지만 술 맡은 관장은 그만 그 기쁨과 옥직의 기쁨을 이겼습니다. 그의 꿈을 해소해 주었던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 세월이 2년이었습니다.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때서 그 꿈을 해석하려니 박순담들과 수많은 학자들도 해설할 수 없었을 때에 술만큼 많은 장이 기억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2년 동안 요셉은 성실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신임을 삼을지니라.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핍박하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노리지 우리들이야말로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21세기에 복음의 역군된 것을 복음의 군사된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세계 선교도 우리에게 주어진 지역 선교도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가정 선교도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교회가 이 숙제를 받았기 때문에, 가정이 이 숙제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교회의 영원한 생명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뭐니 뭐니 해도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명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도중에 온 것은 외워 죽이고 멸망시키고 해롭게 하기 위해서 도둑이 오지만 인자에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말씀합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 창조가 생명 창조였던 것입니다. 마태 1장 1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옛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합니다. 계보이든 세계이든 마태 1장 1절에 생명을 창조해 주었습니다. 낳고 계속해서 낳고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낳고 가운데 우리가 왔습니다. 낳고 가운데 우리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낳고의 생명 창조는 계속될 것입니다. 생명은 예수의 생명은 우리 가운데 거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부활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생명 신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파리 장로교회에 신학이 있습니까? 예, 우리 교회는 신학이 있습니다. 무슨 신학입니까? 우리 교회 신학은 예수의 생명 신학입니다. 당신에게 신앙이 있습니까? 예, 저에게 신앙이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데 신앙이 바로 나의 신앙입니다. 생명의 물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둘째로 교회의 생명력은 66권의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교회는 66권을 맡았습니다. 주님이 유일하게 66권을 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열두 제자들, 사랑하는 몸된 교회, 사랑하는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선남 선녀가 되게 하시는 그 가정에 66권을 맡겨 주셨습니다. 66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66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은 로마서 3장 1절을 보실 때 해결이 되어집니다. 나는 그저 66권을 받을 줄로 알았는데 이것이 마냥 소중한 이유가 유대인이 등장하기 때문에 66권이 더욱 소중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로마서 3장 1절로 3절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을 칭찬합니다. 범사에 유대인이 나오니 무엇이냐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나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고, 복음서에 예수님은 회칠한 모든 났다고 안 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서신서의 유대인을 언급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그들은 선지자를 죽였다. 그들은 살인자다. 우리를 쫓아내었다.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지 아니했다.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원수가 되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항상 금지시켰다. 방해했습니다. 자기 죄를 항상 무서웠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끝까지 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말로 바꾸면 뚜껑이. 하나님의 진노가 뚜껑이여야만 시다는 비판을 쏟은 대상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인데 왜 그들에게 칭찬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구약을 맞았기 때문에 반쪽을 맞았지만 온전한 구원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경은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칭찬받을 일이 있다. 얼마나 수고합니까? 살인자들까지 복음을 위하여 배교자들까지 복음을 피하겠던 자들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끝까지 채웠던 그 유대인들도 구약을 맡았다면 오늘날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이야 말할 나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그으십니다. 유대인들보다 더 큰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에 유대인을 대할 때는 성경적인 유대인을 몰랐습니다.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라 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고 주일학교 반사님으로부터 교사로부터 그렇게 열심히 주일학교에 다녔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골 동네에 유대인이 없었기 때문에 제 유대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한사 선생님은 주일학교 선생님은 계속 유대인 하셨습니다. 제가 유대인을 처음 경험한 것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베니스의 상인에 오시면 유대인이 등장하는데 혹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유대인 고리 대동업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유학오셔서 공부하시다가 샤이콘이 오셨습니다. 작품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많은 이유를 통해서 돈을 빌려주고 아주 그것이 희곡으로 아주 재미있고 통쾌하게 끝났는데 그 안토니오 이쪽 대사만 크리찬이고 돈을 빌려준 고리된 몸치가 샤이콘 유대인인 것 같아요. 무슨 종교적인 갈등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은 아니었지만 유대인을 거기서 만나곤 했습니다. 지독한 우리의 공자 내려간 돈을 제때에 갚지 아니하면 가슴에 있는 살 1파운드를 빌어내겠다. 나중에 법정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살을 파운드를 가져가게 그 법정에서 법관이 말해줍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게 하라. 계약서에는 살만 도래가 있지 피를 흘려도 좋다는 계약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수방생의 끝을 맺는 희곡이지. 남미에서는 유대인을 가르쳐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도라고 말합니다. 오도라고 하는 것은 닳지 않는다 이 말이지. 작업을 올릴 때 가죽을 둥그렇게 올려서 가죽을 여기에 받쳐줍니다. 일할 때 떨어지지 말라. 그것을 오도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유대인을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응급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로마의 법에 호소하여 빌라도 법정을 통하여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어찌
말로 그 성전시키 바로 미쳐봐. 잘못 들으면 바로 미쳐봐. 아우리 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미쳐도 주고 내가 언제 해도 주를 위한 것이니. 그들은 선생님을 모시고 고백합니다. 선생님이 모십니다. 14살 바퀴 이제 저기 들락말락한 14살짜리 소년을 세워놓고 그대의 가문은 이렇게 놓고 그대의 집안은 그대의 기초은 역사의 모습은 14살밖에 이제 겨우 엄마의 품을 떠나 독립할 수 있는 나이인 그 어린 연령대의 소년을 세워놓고 그대의 구조는 가게를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면서 율법을 맡은 자라, 구약을 맡은 자라, 모세오경을 맡은 자라고 강조해 줍니다. 성년식을 통하여 이 아이가 자기 가슴 속에 율법을 바로 새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에서는 아이들 좀 소란했던 이야기.
알고 소식을 전하려는 수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로마의 유대인은 말합니다. 당신에 대한 말을 당신에 대한 나쁜 소식을 내가 들은 바가 없노라. 똑같은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의 유대인과 로마의 유대인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당신이 증거하는 예수의 복음은 가는 곳마다 저항을 받는다고 거룩하는 믿노라. 가는 곳마다 학대를 받는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당신 바울이 나쁜 사람이라고 아직 여기에 소식이 온 적은 없노라. 그러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 찾아왔던 것이다. 팩스가 없던 시절, 카톡이 없던 시절, 오히려 복음의 진실이 밝혀졌던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이 미친 죽음의 광풍을 만났지만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도움으로 메디데스에 도착했고 마침내 그곳에서 토인들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고 무사히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거배를 타고 왔던 선상 공동체 276명은 오늘날 한국교회 1천만 성도로 성장을 했고 나사렛 조그마한 동네에서 출발했던 이 복음의 그리스도는 현재 66억 세계 인구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저는 파나마에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아시아연합 신학대학에서 가르쳤고 그리고 소속은 그 신학대학에 해놓고 다시 파나마로 와서 열대 정글에 들어가서 이제 중미, 다시 말하면 센트럴 아메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센터를 만들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저는 이 5분 영상을, 원래 9분 영상인데 5분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 레틴 아메리카의 문화의 나라 파나마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신 일을 5분 동안 우리 같이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배려하는 그 미션에요. 미션의 주제입니다. 중미 세출하게 성교 강판을 붙였습니다. 성교 강판은 미션 에반게리온 앤 엠베라.
강대상 놓기 위해서 이 강대의 흐름을 놓기 위해서 작업을 합니다. 아래도 작업을 했습니다. 성도들도 작업을 했습니다. 정글 속에 지금 조그만한 목재소를 만들어서 나무를 키웁니다. 그래서 책상과 글상을 만들었습니다. 지붕을 올립니다. 지붕을 올릴 때 얼마나
성실함으로 음식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의 생명인 66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마침내 복음의 순종함으로 이것이 영원한 교회의 생명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수록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수록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 하셨나이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생명력을 교회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도들이 66분을 맡아싸오니 이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생명이 증거되게 해주시옵소서. 27개 처음으로 된 예수의 생명이 용서 훔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66권을 맡겨 주셨사오니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실천하며 성실로 신문을 삼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목사님 오른장 중에 붙드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더하시며 영력을 더하시며 기도하는 사모님을 통하여 온 교회가 화목하며 아름답게 성장하여 더욱더 분리개척에 갈 수 있는 이 지구상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찬양처럼 울려 퍼지게 해주시고 오늘의 기도처럼 영성을 깊게 다듬어 주시며 은혜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거듭난 교회 주의 말씀만이 살아있는